보자. 포켓서킷 즐기는 방법 알려줄게. 그래, 잘 부탁해. 가보자. 골렘 타이거 부스터 기압 넣기. 오케이. 레디 치앗! 자, 하즈베르도! 오, 포켓서킷은 레인으로 구분된 코스에서 멋있는 스피드를 겨루는 게임이야. 레이스 중에는 부스터가 가동이 가능해. 하지만 기압이 머신에 전달되면 속도가 올라가. 세미를 써볼까, 데모? 치아! 오! 엄청 스피드 낼 수 있지만 사용 횟수는 제한돼 있으니 중요할 때만 쓰도록 해. 코너가 높나비가 있는 곳에서 코스 이탈에 주의하고. 타이로. 하지만 뜨거운 열정이 머신의 전개에 전해진 모양이야. 코스에서 이탈할 것 같으면 동그라미 기압 주입. 하지만 왼쪽 게이지가 없으면 주입은 불가능해. 그렇구만. 이제 꼬리 지점까지 4달 리픈. 결과를 빨리 하고 싶으면 레이스를 빨리 진행할 수도 있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시시하구만. 뭔지 알겠어. 좋아. 이거다 이거. 인형 포인트 다 쌓아야 돼. 그래, 이 검을 얻을 수 있어. 그래, 맞네. 이걸 내면은 포켓서킷을 해야 된다. 슈발. 포켓서킷 좀 하자. 에, 대회 참가 등록한다. 요스. 자, 하즈베르도! 하즈베르죠! 가자. 가자. 개구쟁이 레이서 집합. 이거야 제가 처음에. 코스로 가자. 예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찢어주마. 좋아, 가자.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찢어주겠다. 시발, 포켓서킷 접게 해주겠어. 간다. 골렘 타이거! 골렘 타이거! 카즈마군의 라이벌은 대회의 정렌샤다. 어, 왼쪽 오랜만에 본다 저거. 주목의 카즈마군은 아오레인다. 민나 스탠바이 시테이나. 대오 크레르나요. 민나 이치니츠케. 치앗! 골렘 타이거! 골렘 타이거 가라! 치앗! 그렇지, 골렘 타이거. 그거다. 그거다, 골렘 타이거. 날아라! 달려라, 달려! 달려라! 그렇지! 세스가 골렘 타이거야! 간다, 간다, 간다! 그렇지! 어! 뭐야! 뭐야! 야, 부스터 거의 안 돼! 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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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뭐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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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完走おめでとう。勝者はご覧の通りだ。熱い声援ありがとう。へえ、くそ、苦しい。なんということだ。いや、아쉬운 레이스였네. 하지만 커스터마이징해서 또 도전해봐. 오른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올린 다음에 대회 아마 우승해야 될 거야. 우승하면은 인형 포인트 막 엄청 줄 거야 아마. 슈발. 저 부품 내가 파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저 비싸 어떤 부품이 있는데 완전 비싼 게 있었어. 500만 원인가? 예. 500만 원인가 뭐. 모터인가 팔았어. 그거 사서 끼면 이제 미치겠지. 가자. 천천히 가, 천천히. 500만원은 싸지. 허이요! 허입니다, 허이에요! 당장 안 보면 바보입니다! 씨발. 5천만원 미니카. 아, 내가 그거 본 것 같아. 내가 5천만원 미니카 본 것 같아, 5천만원. 그건가 봐, 그건가 봐.
일단 봐보자. 안녕 키리우. 키리우. 오 미스터 키리우. 바비용. 바비용 카토와 스피닝 감독이잖아. 둘이서 뭐하고 있어? 사이 좋아 보이잖아. 하하하. 마치 둘이서 키리우 대 얘기할 수 있어. 나에 대한 이야기? 예스! 키리우한테 미라클 뮤비 촬영 때 신세졌다. 그래서 키리우 위해 포위하고 왔다. 너도 로켓 때 엄청 돈 받았으니까 키리우 일을 헬프하고 싶어서 말이야. 제대로 된 일본어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키리우 일을 돕고 싶다고. 아싸! 우리 힘을 합치면 세계 노릴 수 있다. 자 키리우 손잡고 두 개 더. 에 그래. 어깨 전문가의 두 사람이 동료가 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원래 하던 일은 괜찮아? 그럼 사소한 거 신경 꺼. 자 그럼 키리우 앞으로 잘 부탁해. 자 매니저 파피온 카토. 아 별로네. 오 얘도 준다. 스피닝 감독. 오우 야 좋다 얘. 와 나쁘지 않아. 급여 100만원이네 나쁘지 않아. 얘는 좋다. 뭔가 불안한데 잘 부탁해. 얘는 좋네. 얘는 좋네. 사성 하나 나도 있어. 내가 일부러 안 쓰는 이유가 뭐하겠어. 다른 게 쓰레기여서지. 자 회수합시다. 와우 오 마이 드림. 나이스 보로모. 와우 많이 배러라. 디스코 시티보이는 감히 뺏어가라거다니. 현금박치기다. 현지 싸움이군 씨발. 현금박치기. 요구야타즈. 나대지 마라 젖밥 새끼야. 찢어버리라니까. 좋았어. 자린자린 가세 강강 가세 강강 가세 가세. 이거 할까 이거? 2600만원. 야 2600만원 쓰자 유홍왕. 별 4개니까 많이 올라. 세모네 쓰지 말자. 쓰지 말자. 쟤는 쓰지 말자. 샤나이 샤나이 어조사마 치여! 에이! 나이스 됐다. 회수한다. 자린자린 가세구세! 가세구세! 켜 부탁해! 뇨? 켜 부탁해! 뇨? 아 마저씨 부탁해! 뇨? 켜 부탁해! 뇨? 켜 부탁해! 뇨? 대박. 마루씨 아니 마루이 부탁해! 뇨? 마루이가 더 좋네. 마루이가 삼성이니까 돈 많이 먹지만은 뭐. 그렇지. 써. 누구게 100억엔 썼어. 야 1000억 미친. 1000억 써서 1000억. 자 여기 볼까? 가드맨. 가드맨은 근데 많이 없네. 메이저는 많은데. 패스. 강강 가세그세. 캐워 캐러시쿠. 맞아. 용어같이 극에서는 100억엔 갖고 싸우는 100억엔. 근데 백 어게인. 와우 100억엔 백 어게인. 크 라임 쩔었다. 여기서는 돈이 얼마야? 이 미생이 나타나. 아 참고로 스토리 많이 남아있습니다. 스토리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걸로 돈 노가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노가다. 그렇지. 자린자린 가세구세. 14억이다. 어 뭐야? 해냈어요. 옛날 구황에서 예능왕 구역에서 우리 점유율 30%가 넘었어요. 헤, 그래 그 예능왕 그 사기꾼 같은 외국물 좀 먹은 듯한 그 녀석 말인가. 드디어 파이브 빌리언에어도 한 명 남았군. 그 녀석의 구역을 뺏으면 카브라치로 대체할 수 있다. 네, 얼른 빼앗고 쓰러뜨려 주세요. 그렇지만 예능왕은 그래 배다 파이브 빌리언에어 중에서도 최고의 힘과 돈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일반적인 사고서 방식으로 안 될 거예요. 그래? 뭔가 첩자처럼 얘기하는데, 에? 야마구치 마이 야마노이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말투인데. 예능화는 과거의 유명 댄서였습니다.
그러다 본인은 일선에서 물러나 연예 프로덕션에 설립했죠. 그곳에서 성공한 돈으로 디스코를 경영하여 한 번에 돈을 벌어들인 억만장자입니다. 그런 경력과 과거 댄서였다는 점 때문에 현관에서는 디스코 킹이라고 불렸죠. 디스코 킹이래. 그래서 그 얘기만 들으면 남부터는 같지 않고 조용히 경원을 갈 건데? 그렇군. 하지만 파이브 빌리언웨어 중 한 명이래. 분명히 티는 뭔가 하고 있겠지. 네. 화려한 것은 앞모습 뿐이고 그 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부호들에게 많은 배우 부호들에게 배우 지망생들을 알선한다거나 나쁜 소문을 끊이지 않습니다. 역시 그럴 거라 생각했어. 어떤 사람이군요, 얘들아. 야, 맞잖아. 그렇게 사람 없는 데서 욕하지 말아주겠어, 뭐야. 아, 죄송합니다. 나니? 너 예능왕? 야. 너 그렇게 불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디스코 킹이라고! 대체 무슨 일이야, 예능왕? 미스터 키리는 알 사람 얘기만 듣네. 그만큼 됐어. 내가 여기 오는 이유는 말이야? 딱히 없어! 리액션이 별로군. 이리도 쿨하다니. 좋아, 마음에 들었어. 오늘은 자네들이 어떤 녀석들인지 조금 보러 온 것뿐이야. 지나가 들렀어. 근데 안심했어. 안심? 아. 그래, 의외로 별거 아니구나 싶어서. 오락왕, 전뇌왕, 유호왕, 그리고 도방왕 모두를 쓰러뜨린 녀석들이니 엄청 대단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전부 바보 같고 빈틈나마나 보여. 아니 대체 그 녀석은 어떻게 이런 녀석 같아진 거야? 어? 참 그러는 거니? No. 네, 나는 도방왕과 달라 싸움을 싫어해. 다 쿨하게 즐기자니까. 그래, 친해진 기념으로 이번에 내가 여는 댄스 파티에 와라. 함께 댄스를 즐기며 교류하자고. 에? 거절하겠다. 너와 같이 죽고 싶지 않다. 기분 상이네 보네. I'm sorry. 평범하게 오라웨도 안 올 것 같으니 됐어. 다른 수단 생각해볼게. 참고로 나는 다른 바보 빌리언웨어들과는 달라. 그렇게 함 쉽게 카무르처럼 대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본데 큰 오산이야. 그럼 짠맨 굿바이 미스터 키류. 뭐죠 저 사람? 몰라. 하지만 2박이 들어올 때 완벽하게 자신의 기운을 감췄다. 그가 경막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심상치 않은 녀석이군. 그래도 전체적으로 쓰러뜨리고 빨리 말라. 그래, 내 네 목소리 말하기 힘드니까 대충 얽어버릴게. 따라라라라. 예능왕, 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벌써 한 시대 가네. 미쳤네. 대박 주된 따라. 14억. 와, 벌써. 야, 미친 거 아니야? 방금 했는데. 와, 벌써 이렇게. 가자. 면접 한번 봐요. 바쁘다. 건물 사야 돼, 건물. 돈 있으면 무조건 건물 사라고 해야 돼. 아, 오늘 그것 좀 할랬는데. 골맨, 어서로 가자. 내가 그거 멤버를 메인해. 지금 이거 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놓고 도지마 그 뭐야 도지마의 용 열어두고 스킬도 많이 적을 거야. 좋아. 아니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니까 뭐 스토리만 쳐보려고 해. 개새끼들이. 서브도 쳐 해줘야 돼 임마. 어이 그래. 가자. 아, 자, 눈 너무 따갑다. 아씨. 야, 이거 건물 또 뭐 살 수 있는 거야? 건물. 건물을 사야 되는데. 여기 건물이겠지? 비켜라. 여기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아니네. 어이씨, 깜짝아. 뭘 사야 되는데. 오, 100만원 자판기다. 걔네 드림머신 해보자. 돈 많으니까. 100만엔 얼마 안 해? 마음껏 쓰자고. 오, 뭐야.
방금 뭐 얻었지? 핀, 어, 야, 핀, 뭐야. 아. 어, 잠깐만, 설마 이거? 어? 우와! 고속으로 코드 돌 수 있대. 와! 고속으로 코드 돌 수 있지만 코스 이탈 위험이 올라간다.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아. 호, 이렇게 나왔네. 말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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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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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이게 이게 여기를 야,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남았거든. 다섯 개. 다섯 개. 광월 걱정하고 다이아몬드 궁정. 궁전. 튀어. 어딜까 그게? 여긴가? 이거 먹을 때잖아, 그지? 이거 그거 아니야, 한국 불고기? 그지, 그지? 한국 불고기. 좋았어. 자꾸 날 또, 나, 에이씨. 자꾸 나갖고 지랄이야, 슈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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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호이요! 호이요! 호입니다! 히유. 한조 불고기죠, 한조 불고기, 그치? 아, 사야 되는데 건물을. 저 부동산 중입니다, 부동산. 다시 받아 부동산. 어디지? 아마 이 근처 같은데, 그치? 여기가 호텔촌 같아, 호텔촌. 돈 많이 얻어놨지, 예. 아, 뭐 다 있냐, 씨 봐! 호이요! 아, 또 있네, 아이고. 허이요! 에. 키르 집 가는 쪽에 두 개 있어, 건물. 아, 그거 중에 하나야? 기다려봐. 이거는 못 사잖아, 이거. 이거는 못 사고. 이 근처 돌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돈을 뿌려야지 나한테 안 와. 어, 야, 건물 못 찾겠어, 건물. 야, 여기다, 여기. 이런데네, 이런데. 여기다, 여기. 미안. 배팅센터네, 여기가. 이 근처야, 이 근처. 맞네, 여기다. 띠용. 어,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다. 오케이, 여기다. 아, 얼마야? 9억. 헤, 싸지. 냠냠! 오케이! 다이아몬드 궁전. 좋았어. 됐다, 됐다. 야, 여기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가보자. 도지마조의 도련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누구지? 나를 기다리는 녀석이 여기 있다고 했지. 도지마조의 인간. 이런데 이런 게 있네. 오, 재밌어 보인다. 그런 예측 없어 보이는데. 여기야, 키리우. 뭐야? 미친, 잘 생겼어. 나니? 에, 설마. 얘기 들었지? 키리우 부른 사람이 나야. 도련님. 오랜만. 다이고, 이 사람 누구? 아빠 조직에서 일하던 키르야. 얼마 전에 파문당했지만. 그럼 도지마주의 예전 일원이었다는 거네. 있잖아, 왜 파문당해서 무슨 일을 벌인 거야? 너희하고 상관없잖아. 그리고 너 이제 니네 돌아가. 나 이제부터 키르랑 놀 거야. 뭐? 근데 다이고 우리 게임이 내주는 거 아니었어? 그건 다음에 내줄게. 그래도 되지? 뭐라고? 사람 불러놓고 그건 아니지. 어? 뭐야? 불만 있어? 뒤진다. 그냥 가라. 치, 됐어. 알았어, 다이고. 그럼 갈게. 야리지 마라. 뒤진다. 도련님, 쟤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딱히 볼일, 불아, 아니, 볼일이란 건 없지만, 나랑 좀 놀아줘. 나도 가끔은 거리에서 놀고 싶단 말이야. 예.
요즘엔 엄마가 자, 아빠 사무실을 가지 말라고 해서 너무 심심하거든. 아니 그래도 뭐야 항상 같이 놀아줬잖아. 괜찮지? 기류가 파문당한 거나 나랑은 딱히 상관도 없고. 지금 저와 같이 있는 걸 조직원들에게 들키면 도련님이 곤란해집니다. 차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니까. 어차피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못해. 뒤에서 수근거리는 건 같지만 그래도 기류가 가끔은 놀아야 할 거 아니야? 어? 돈이라면 얼마든 있단 말이야. 어? 저도 돈이라면 있습니다. 저도 다 이거 씨발 새끼. 저도 아이 잠깐만. 너 돈은 있어? 나 부동산에 요 씨발놈아. 우리 너무 새끼가 씨발 노래했더니 개새끼가 뒤질라고 씨발놈이 뒤질래? 어디 어른한테 콱 씨발이지 머리 가진 게 이상하게 받은 새끼 씨발. 계속해. 예. 그럼 내가 옆에 있으면 조직원들도 키로한테 손 못 댈걸? 어때? 괜찮지? 계속 하고 있네. 내가 돈 풀이면 그거 주더라. 나 손을 못 대면 예. 예. 그럼 가자. 먼저 오라실부터. 오라실 말입니까? 난 키류랑 같이 하면 뭐든 다 좋아. 자 빨리 가자. 도련님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도련님이라 부르지 마. 이제부터 다 이거야 다 이거. 알았어? 키류 이제 도지마조랑 상관없잖아. 아니 그건 이제 조장의 아들 명령이 아니고 친구로서 부탁하는 거야. 그래도 안 돼?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꼬맹이군. 도지마 조장 아들로 있긴 아까워. 어쩔 수 없지. 지금 같이 있어주겠다. 그래 꼬맹이 새끼야. 첫 따라와. 오락실 500원 줄 거니까 원코인 해라 씨발. 아 미안. 키를 적어 적어! 에? 인형 뽑기요? 이거 알아? 나 요즘에 이거 엄청 푹 빠져서 여기다 돈 엄청 썼어. 그냥 여기 이 이 오락실을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어떤 거 노려볼까? 키류 내가 원하는 거 잘 외가는 거 잘 봐. 저는 보기만 하는 건가요? 일단 내가 시범 보여준다고. 그거 참 진짜 찍어 개 맞네. 잘 봐. 에이씨 뭐야 제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이 가게 뭐 이래? 사버려야겠어. 대련님 가격을 너무 큰 소리로 마시면 안 됩니다. 채 시끄러. 이제 그쯤에서 그만하는 게. 여기서 그만두면 그동안 쓴 돈이 너무 아깝잖아. 그래 도련님이 하지 말라니까. 아니 그럴 순 없습니다. 뭐 됐어. 그보다 키류 교대. 예. 300엔 남았으니까 그걸로 내 대신에 저거 좀 뽑아줘. 300엔 4억 있는데. 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꼬맹이 씨발 뽑아주겠어. 저 얄미워 보이는 저 닭같은 새끼 카드캐처 캐리 그 요술방망이 이거 대가리 부분 내가 찍어주겠다. 제발 아예 송이 카드캐처 캐리의 대가리 부분 체크메이트. 빠바바밤. 아! 아! 아저씨! 이거 돈 먹었어요! 근데 500... 야 근데 500원이지? 500엔 다시 간다. 완벽! 아 좀 이상한데 이거? 그 500인데 300원 줬어. 가자. 아! 오! 오! 대박! 대가리 부분 샤샤! 컨그레이션! 호호! 오야 오라 오파라파 오파오파 피규어 대박. 이제 뭐 해볼까 슈바? 어? 저 뒤에 있는 저 뭐야 저 저 노란색 대가리 찢어준다. 노란색 대가리 그렇지. 코걸이 가자. 짜다다다단 딴 짜다다다단 딴. 그렇지. 데빗. 아 뽑기 쉽게 한 거야. 뽑기 쉽게 뽑기 쉽게 한 거야. 뽑기 쉽게. 에 에 던져보세요. 안 되네. 에이씨. 뽑았다.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다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우연이다. 도련님께서 뽑기 편하게 다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도련님 예 예고 닮았는데 앨런 예 예고 아닌가? 아르미안. 그래 맞아. 예스 시베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실례하겠습니다. 뭐 뭐? 뭔 소리야 키류? 아직 하나 안 놀았잖아. 그래도 이제 이런데 말고 예언 재산은 못 들여왔는데 그런 데 데려가자. 얘가 들어갈 수 없는 거. 아 들어가자. 뭐?
당연히 그거지. 다음에 어디 가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 혼자서 못 가는 거. 물론 여기는 여기 다 거의 다 그런 가게긴 하지만. 그러게요. 키리오, 에이지아라고 알아? 에이지아? 쇼펍인데. 아니 쇼펍은 좀. 그럼 전화방은? 아니면 이 거리 어딘가에 캣파이트 보여주는 가게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냥 스낵바 같은데 가면 안 될까요? 스낵바? 아, 알았어. 그럼 내가 한 잔 살게. 네? 돈 다 떨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100엔짜리 동전이 그렇고 만원짜리 지폐는 열나 많아. 그런 거였군요. 스낵바는 핑크 거리 있지. 조리님을 주스 마시라고 하면 되겠지? 가자. 캣파이트를 어떻게 알지? 저기 예. 죄송합니다만 아이 동반은 안 됩니다. 술 마시겠다는 것도 아닌데 들여보내주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곤란해요. 다른 손님들 눈도 있고요. 그래 그건 그렇겠구만. 저기 아저씨 내 이름 몰라? 글쎄 미안한데 총리 아들이 오더라도 우리 가게 못 들어와. 우리 아빠는 도지마 소에이 도지마도 주장인데 그래도 안 돼? 에? 어? 설마 농담이지? 농담인 것 같으면 웃어보던가. 쪼개봐 쪼개봐. 이거 참. 이 거래 상상하고 싶으면 내 얼굴에 이런 기억해두는 게 좋을걸? 난 조지마 도지마 다 이거다. 떡잎부터 다르군. 네네. 그래요 여기 앉자. 미안 오래 있지 않을 거야. 그냥 우렁차에 탄산수 섞어서 갖고 오죠. 우렁차에 탄산수. 어린이한테 그냥 술을 줄 순 없잖아. 아 알았습니다. 여자는? 여자 빨리 불러줘! 스낵바는 그런 곳이잖아? 저희는 노래방 스낵바라서 딱히 서비스는 참 재미없는 가게네 쭈댄. 그럼 호스티스 내가 상대 좀 해드릴까? 아 아줌마는 뭐야? 손님 꼬마 어른한테 꼬마 손님한테 어른들 재미있는 얘기를 해줘야겠네. 어허 가와이. 뭐야 해가지만해. 어쩔 수 없지 옆에 앉던가. 에? 정말로 도지마 조장의 아들이야? 도지마 조장님께서는 우리 가게도 늘 신세를 지고 있어. 그래도 이렇게 귀여운 아드님이 있는지 전혀 몰랐네. 아 그래 지금 초등학생은 몇 학년? 내 동생과 같은 나이랬나? 그렇지 뭐. 응? 어머머 왜 기분이 안 좋아? 아니면 쑥스러워 그래? 뭐? 어머! 하나 이거 너 귀엽다. 아줌마 이제 저리 가. 응? 너무 시끄럽다고. 응? 뭐? 남동생 초등학생이라고? 거짓말 치지 마. 아줌마 아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그리고 이 술 뭐야? 우렁차에 탄산수만 넣은 좀 넣은 거지? 손님 무시해도 되는 거야 뭐야? 그리고 얼마 받으려고? 아! 아예 그게 어리다고 우습게 보지 마! 똥이 모두 다르군. 못생긴 아줌마 옆에 앉히고 있다 이 맛없는 음료수나 내놓고 어린이가 이렇게 취급해. 도련님 술은 제가 부탁한 겁니다. 알아. 호스티스 분에 대한 의견은 물론 도련님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치?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도지마 다이고라는 남자라면 여자에게 상처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니 딱히 근데 아니 반대로 아무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단 말이야. 나한테 접근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돈이 목적이거나 아빠한테 잘 보이려는 사람들 뿐이야. 도련님. 아 좀 도련님을 부르지 말라. 쌍 씨발놈 새끼야. 아 미안. 얘 도지마 줘도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이제 나가자 키류. 돈은 거기 놔뒀어. 거슬 돈은 필요 없어. 응? 에? 거슬 돈이 없는데요? 고맙습니다. 미안. 아 아닙니다. 도지마 줘 조장의 아들이면은 뭐 예 괜찮습니다. 에? 도련님은 어디갔지? 뭐야? 응? 에?
시크한 입덧시라 그래.